오늘 작업할 헤드라이트는 골프 6세대 AFS 기능이 들어간 나름 똑똑한 라이트. 조향각에 따라서 이 프로젝터 렌즈가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헤드라이트인 거지. 지금 이 헤드라이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조도값이 안 나와서 자동차 정기검사에 통과하지 못했어. 그리고 상향등이 안 돼. 지금 요 안쪽 거는 이게 상향등이 아니라 깜빡이거든. 턴시그널 깜빡이고 하나의 광원에서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바이제너야 이건. 풀립을 열어주면 상향등, 닫히면 그냥 전조등. 풀립이 안 열린다는 얘기겠지? 꽂혀있는 벌브 상태는 나쁘진 않아. 이게 교체한 지 얼마 된 것 같진 않거든. 나이트 브레이커가 꽂혀있고 XMB 요거는 레이저가 아니라 언리미티드, 그러니까 구형 나이트 브레이커라고 보면 돼. 지금 이 렌즈가 어우야 존나 보여. 한번 볼래? 보이냐? 이 안쪽은 잘 안 보이겠구나. 보여? 아, 씨. 그러니까 이렇게 렌즈에 오염이 있기 때문에 배광판에서 퍼지는 빛을 이 렌즈가 모아서 앞으로 직진을 시켜주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야. 이렇게 오염이 돼 있으면 이 빛이 직진성이 없어지고 이제 난반사가 되는 거겠지? 렌즈는 뭐 잘 닦아주면 될 것 같고 배광판도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그러니까 상향등이 왜 안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 일단은 상향등 풀립에 연결된 모터라고 해야 되나? 액츄레이터라고 해야 되나? 연결은 잘 돼 있어. 신호를 보내주는 모듈도 이상 없고. 그러면은 이 안에 액츄레이터가 문제인데 이걸 한번 뜯어보자고. 이게 지금 12V를 넣어주면 이 플립이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지금 안 열리는 거야. 신호가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이 액츄레이터라고 해야 되나? 요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거를 바꿔주던지 아니면 프로젝터를 통째로 교체를 하던지. 이게 구리선이 여기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네. 이게 왜 끊어지냐 이게.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붙여보자. 어우 좋아. 어우 고쳤어. 간단하게 수리는 됐고 이제 프로젝터를 깨끗하게 클리닝해서 마무리를 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조등이고 신호를 넣어주면 이제 상향등이 되는 거지. 실리콘은 제거를 했고 이 실리콘 제거가 솔직히 가장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차종마다 다 틀리고 이 제조사마다 다 틀리긴 한데 실리콘 제거가 가장 힘이 많이 들고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지금 이거 내 손 이게 보이냐? 이게 실리콘 때문에 그런 거야. 실리콘 떼느라고 굳은 살이. 아, 시원 좀 더럽다.
작업은 끝났고 투명 커버까지 교체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이 상태라고 해야 되나? 괜찮지 않냐 나름? 상향등도 이제 잘 작동하고 조도값도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고 투명 커버도 새 걸로 교체가 됐고 신품을 바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 신품급의 헤드라이트로 바뀌었다 봐야지.